도로의 선형과 설계사, 선형 설계 운영, 종단 설계 설계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쾌적성 도모하고 경제성 갖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 종단 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 경사 구간을 두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종단 곡선이 변형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랑 여기 어떤 일이 생겨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꺾인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요 부분이. 그죠? 그럼 차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팍 부딪힐 거 아니에요. 빨리 진행하게 되면.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또 팍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운전자는 저게 되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착시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 주행하다가는 차 밑에 다 나가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건 종단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해서 좀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종단 곡선을 포괄하는 큰 종단 곡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